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두 팔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팔로도 한 번씩 이렇게 재밌게 할 때도 있어요. 팔굽혀펴기는 몸풀기로 간단하게 하는 거고 주력은 따로 있습니다. 저 정도 자세를 한다 그러면 다섯 개 하기도 솔직히 힘든 거죠. 살 안 아프세요? 아, 괜찮습니다. 여기는 대회에 맞게 이제 철봉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. 우리나라 턱걸이 1등이기 때문에 맨몸 턱걸이에서는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. 공식 기록은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당겼을 때 턱이 발을 넘었을 때 한계가 카운팅이 되고요. 반동이 없으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한 개까지 몰아붙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훨씬 더 강해져 있어서. 예전부터 이렇게 몸이 좋으셨어요? 아니요, 고등학생 때까지는 지금 팔 크기도 뭐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되게 호리호리하고 약한 체형이었거든요. 학창 시절 때 좀 괴롭힘이라든지 왕따라든지 그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. 제가 23살 때쯤 인터넷에서 이제 한 영상을 접하게 됐었거든요. 와, 똑같은 인간이 이렇게 강해질 수도 있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턱걸이에 이렇게 매료가 됐어요.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많이 움츠러 들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그걸 다 극복하게 되고 지금은 그냥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없어요.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24시간 턱걸이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2시간 동안 1000개를 목표로 해보려고 해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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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남았고 오케이. 몇 개 했나요? 1,010개 했습니다. 될까 말까 의문이긴 했었는데 진짜 되고 나니까 앞으로의 그 다음 것들도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이제 채워졌다고 할까요? 너무 기뻐요. 몸은 정직한 거라서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제가 진짜 24시간 턱걸이 기네스북을 도전할 때 또 그때 찾아와 주세요.